2013년 4월, 아 5월 13일 웬몬스터 여러분, 싸가지 쇼가 얼마 전에 끝났다. 프로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얻은 결론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아이돌도 아니고 아티스트도 아니고 힙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는 나. 나는 랩몬스터, 나는 김남준이다. 이거. 왜냐면 사실 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를 소속하고 규정받고 싶어서 되게 안달이 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냥 이 프로가 끝나고 나니 아 나는 그냥 나였구나. 나는 그냥 새로운 사람이고 사실 누군가 나를 아이돌이라 생각하면 나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힙합으로 생각하면 힙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면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뭔가 더 갈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실 되게 혼란스럽고 이런 나의 방황하는 것들이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인생이 방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 방황이 연속이고 사실 지금 더군다나 또 젊어서 많이 방황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뭐 가치 있는 것 같고 당연한 내가 나로서 김남준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그런 것 같다. 다 누구나 혼란을 겪고 누구나 고민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고 자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일은 정말 누구나 겪는 것 같고 나는 그것들을 조금 데뷔하자마자 조금 더 일찍 겪었던 것 같다. 남들보다는 아무튼 나는 나라는 거 그냥 꿀거 없다는 거 나는 그냥 나 투머치 정말 애증의 곡인데 그 노래 때문에 싸가시쇼를 찍게 되었고 그 노래 때문에 속으로 많이 울고 웃고 그 노래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던 곡인데 이번에 이제 Unpack Your Bags라는 곡을 내면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노래에 있는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궁금하다면 나의 지금 생각과 나의 지금 마인드, 나의 태도가 그 곡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나를 좀 더 궁금한 사람은 그 노래를 가사를 좀 더 곱씹으면 좋겠고 그냥 음악을 만들 때 뭔가 더 오래 곱씹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에 꽂히고 처음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가사와 음악도 좋지만 들을수록 더 맛이 나고 아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었구나 라는 그런 음악을 또 만드는 게 나의 의무이고 좀 더 나의 오랜 팬들이 더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것 같다. 그냥 나는 나라는 거 요는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한테는 그냥 나는 나라는 거 나는 이제 좀 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더 차단해서 끄집어내고 이런 일들을 좀 더 힘쓰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나는 그냥 나니까 나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 좋은 음악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잘할 거다. 잘해봤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다. 나는 어차피 나니까 어차피 나니까 오케이? 잘하자 앞으로도 좋은 음악 파이팅.